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 장동현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파라다이스 종목 되겠습니다. 파라다이스 코드번호가 034239이 되겠고요. 현재 시점은 2021년 3월 12일 오후 1시 52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 한번 볼게요. 미국 증시 다우존스가 좀 강하게 좀 상승이 나왔는데 보시면은 한 2일 정도 해가지고 흑산병이죠. 흑산병에 대한 이틀, 3일 정도 좀한 하루만 더 나오면 더큰 상승을 조금 예견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경기 부양책 지금 보시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2100조? 2100조 정도 되는데 지금 요거 하원하고 상원하고 통과를 해서 이제 하게 되면은 채권 금리에 대해서 조금 인상하는 그런 것들이 조금 상세가 되지 않을까라는 것들이 나오면서 투자자에게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를 보이면서 상승을 지금 했었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좀 기술주들이 많은 나스닥 지수는 2.52% 상승을 해서 마감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는 나스닥이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저희 나라 아 우리나라 코스닥을 보시면은 비슷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술주들이 많이 모여 있다. 성장주, 기술주, 그리고 벤처 기업이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코스닥이 상승을 하면은 아니 나스닥이 상승을 하면은 코스닥도 조금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보고 있고요. 그리고 상해 종합지수 보시면은 중국 증시가 조금 올라가고 있죠. 다행히 반등이 나오면서 올라가고 있는 것들이 긍정적인 시너지로 작용을 하면서 지금 현재 한국 시장도 조금 좋아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라다이스 좀 가지고 왔는데요. 파라다이스 기업 개요 소개해드리고 또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 기준으로 영상이 제작되었어요. 그래서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라다이스 호텔 문화 오락 문화에서 지금 섹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코스닥 치시고 이쪽 부분 봐주세요. 코스닥 치시고 여기 오락 문화라고 적혀져 있죠? 그러면은 여기 아래에 이제 수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급. 수급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외국인하고 기관 쪽에서 조금 팔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힘을 많이 못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강세 업종으로는 기타 서비스 쪽이 강세가 되고요. 그리고 통신 방송 서비스 금속 쪽으로 조금 수급이 많이 들어오는 거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가총액으로는 1조 6천억 정도 되고 파라다이스 글로벌 외 8분께서 46.38%를 가지고 있고요. 비즈니스 썸머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워커힐, 제주, 인천, 부산 총 4개소의 운영을 지금 카지노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외국인 전용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격리가 되었죠. 다른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한국을 와도 뭐 15일 정도 격리를 하고 다시 가게 되면 또 15일 또 격리를 당하기 때문에 일단 입국 자체를 지금 현재는 굉장히 거부를 하고 있는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백신 접종에 따른 영업 정상화 기대감이 나오면서 파라다이스에 대해서 조금 수급이 지금 현재 쏠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고요. 어느 정도 코로나가 종식이 된다고 한다면은 4분기 실적 개선을 아마 시작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최근에 구조 조정으로 고정비가 개선이 되었고 목표가 10.5% 상향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 카지노 사업을 하는 파라다이스에게는 조금 좋을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고요. 목표 주가는 2만 1000원으로 조금 나오고 있는데 보시면은 지금 17,900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조금 저평가 구간에 있는 걸로 조금 나오고 있고 외국인 VIP 시장은 조금 힘들지만 로컬 교포 시장은 안정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조조정으로 인한 고정비 감소로 영업손실 규모가 계속 줄어들 것이다. 향후 매출 회복 시기에는 영업이익률이 경쟁사 대비 매우 빠르게 개선될 것이다 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를 조금 올라가고 있는 상승으로 조금 갔다 나왔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거래량이 터졌던 부분들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 요 이쪽이죠? 이쪽이 언제냐면은 2월 23일 날, 2월 23일 날 외국인하고 기관 쪽에서 수급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전고점을 넘으면서 강하게 돌파를 이루어졌고
상한가 나왔던 중심선을 이탈을 안 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우상향 추세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겠습니다. 한번 추세선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세선 요렇게 해서 추가적으로 좀 지그재그 하면서 개인 물량 털고 받아주고 털고 받아주고 털고 요런 식으로 계속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바닥에서 추세선에 잡고 있는 바닥에서 잡으신다고 한다면은 편하게 중장기적으로 조금 수익이 잘 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 놓겠습니다. 파라다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AP 투자 연구소에서는 매일매일 무료 추천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상단에 AP 투자 연구소를 한번 쳐보시고요. 보시면은 첫 번째 상단란에 AP 투자 연구소를 클릭을 하시겠습니다. 이게 보시는 게 이제 저희 AP 투자 연구소 홈페이지가 되겠고요. 최근에 저희가 이제 AP 공식 유튜브로서 주식 강의 영상하고 자료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주식 공부하시면서 좀 어려운 것들 있잖아요. 뭐 수소 완성차 관련주, 그리고 이낙연 관련주, 이동평균선, 역배열이란, 정배열이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시간이 되시면서 한번 도움받아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초록색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부분을 클릭을 한번 해보시면요. 3월 8일 월요일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저희 김용 교수님께서 7시 23분부터 시장에 대한 그런 내용들, 그리고 시황, 주요 이슈, 그리고 금리와 뭐 환율 관계라는 것들,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뭐 악재나 호재 같은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말씀드리고, 이제 미국 증시가 이제 기침만 하면은 한국 증시가 감기가 걸린다, 아시아 증시가 감기가 걸린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듯이 미국 증시에 대해서 꼼꼼하게 한번 살펴드리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뭐 최대 리스크, 뭐 지적받고 있는 국채금리가 시장을 안정시켰다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나와보고 있기 때문에 주식 투자하시면서 조금 도움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9시가 되면은 종목명 그리고 현재가, 그리고 현재가 기준 매수하시면은 목표가하고 손절가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뭐 대응이라든지 그리고 수익 볼 수 있게 그렇게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수익 많이 보셨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9시 5분에 이제 덱스터를 추천해 드렸는데 11.56%로 상승했다. 코이즈 수익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좀 남겨놨으니까요. 추가적으로 한번 도움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